78조, 이게 마지막 줄에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죠. 하친을 약 증자자 가야니라. 하친을 어버이 섬기는 것을 약 증자자 가야니라.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가하다. 주해를 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언 당요 증자지 양진이 불가여 중원 단양 고첸이라. 마땅히 여중자 양진이 마땅히 증자께서 뜻을 그 부모님의 뜻을 봉양한 것 같이 양지 뜻을 봉양한 것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니 불가 아래와 같이 증원이 하는 것처럼 여중원 단양 부채 다만 그 입과 몸만을 봉양하는 것 부모님의 입과 몸만을 봉양하는 것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맨 위에 언 말한 것이다. 언 말한 것이다. 증자왈,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지신의 소능위자는 개소당이니 그 자식의 몸에, 자지신, 그 자식의 몸에 소능이자 능이 할수 있는 것, 자식의 몸으로서 능이 할수 있는 것은 개, 소, 당이니 모두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니 모두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거죠.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자식으로서. 그러니 무과 분지 하야라. 그러니 과분 분수를 넘는 거예요. 과분지사 분수를 넘는 일은 없는 것이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능히 할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분수를 넘어서 호들을 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사친 약, 증자, 가위, 지연을. 그러므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그 어버이를 섬기는 것을 약, 증자, 증자와 같이 하는 것.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을 가위, 지연을. 지극하다고 이룰 수 있거늘. 그런데도, 이니 맹자지왈 가야라 하시니 그런데 맹자께서는 이 다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야라고 했다는 거야. 가하다 가하다 지극하다고 얘기 안 하고 가할 가짜를 오를 가짜를 썼다는 거예요. 가하다라고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이 증자지효로 위 유효제리요. 어찌 그 증자의 그 효성으로 그 증자의 효도가 위 유효제. 유효는 남음이 있다는 거죠. 남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증자의 효가 어찌 남음이 있다고 하겠느냐? 증자의 효가 어찌 남음이 있다고 하겠느냐? 증자의 효가 어찌 지극하다 하겠는가? 이런 의미예요. 세주 보죠. 증자왈 맹자운 사친 약 증자 가야라 하시니 경자께서 말씀 시기를 맹자께서 그 어버이는 섬기는 것을
약 진자, 진자처럼 진자와 같이 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 2위 사군에 약 주공이 가야라. 내가 보기에 사군, 그 인군을 섬기는 것, 인군을 섬기는 것도 약 주공이 가야라. 주공처럼 하는 것이 가한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인군을 섬기는 것도 주공과 같이 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계자지사부와 신지사군에 대개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또 신지사군에 신하가 인군을 섬기는 것에 인군을 섬기는 것에 문유 자지기 부족자 의나 들었다는 거예요. 문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자지기 부족자 스스로 그 부족한 것을 알았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신하가 인군을 섬기는데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지만, 스스로 항상 부족함을 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스스로 아는 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지만은, 위상문. 일찍이 이러한 것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 이위, 유여라, 이하라. 남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효도와 인군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스스로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내가 들었지만은 효도와 인군을 섬기는 충성에 있어서 남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공지공은 주공의 공은 고대위나 참으로 큰 것이지만 연인한 신자지분에 그러나 신하의 직분에 있어서 신하의 본분으로서 소당이야언을 마땅히 해야 하는 바이거늘 주공이 그 공로가 크지만은 신하의 그 본분에서 보면은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거늘 안득 도경 천자지 예호와 어찌 홀로 안득 도경 어찌 홀로 쓰겠냐 이거죠. 어찌 홀로 천자의 예를 쓸수 있겠는가? 어찌 홀로 천자의 예를 쓸수 있겠는가? 그 신하의 직분으로서 해야 할 일을 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신하의 직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 공이 크다고 천자로 이렇게 받을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월 또 말하기를, 자지사부에, 기효수가오 증자라도, 그 자식이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기효수가오 증자라도, 그 효가, 비록, 과오 증자, 증자보다 더 지나치더라도, 증자보다 더 낫더라도, 이런 뜻이죠. 증자보다 더 나을지라도,
필경시 부모지 신주 출애원을. 필경. 필경에는 부모지 신주 출애원을. 그 부모의 몸으로 만들어져 나온 것이거든. 그 자식은 부모의 몸으로 다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거늘 기시 분해 사이리요. 어찌 분수 밖에 성김이라고 하겠느냐 이게. 분외사. 분외사. 그 직분을 벗어난 성김이 되겠는가? 아무리 효도를 잘해서 증여보다 낫다 하더라도 그다 부모가 만들어준 몸으로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니 어찌 분수를 넘는 그걸 숨김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약 증자자도 근 가히 면책이니 증자와 같은 경우에도 근 겨우죠? 겨우 가히 면책이니 꾸지즘을 면했을 뿐이니 꾸지즘을 면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증자와 같은 경우에도 이 책망함을 면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신지어 군도 신하가 인군에 있어서도 신하가 인군에 있어서도 유 자지어 부야라 유 같다는 거죠.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그 군신간의 도리고 부자와의 성김의 도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공로가 아무리 크더라도 자기 본분 이상 섬겼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가여 공업 대여 주공이라도 가사 공업이 그 공로가 주공보다 클지라도 그 나라에 대한 공로가 그 주공보다 클지라도 역시 이 군지 인민 세위 주 출례원을. 또한 이것은 그 군주가 군지 인민 군주가 백성에 대한 그 세위자에 잘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꺼멓게 된게 인변의 설립자에 있는 지위 위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는 인변의 연고 곧자에 있는 지을 주자예요. 위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세라고 그러죠. 백성들의 그 권위와 지위. 권세와 지위, 백성에 대한 권세와 지위로 이루어져 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거늘 2위 인신 소 불능위 가호와 그 신하로서 인신 소 불능위 능히 할수 없는 바, 능히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게. 능히 할 수, 신하로서 할 수, 능히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공업이 아주 공로가 주공보다 클지라도 주공이 아주 이 나라를 세우는데 핵격한 공로를 세우는데 그 주공보다 그 나라에 대한 공로가 클지라도 그것은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도리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나치다고 얘기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자식이 그 부모에 대한 그 효도도 자식이 필경 부모가 이 세상에 그 내어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 외에 그 효도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군신 간에도 이제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하고는 이제 뭐좀 약간 이게 잘 와닿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신 간에도 그렇게 철저한 이 충의 도리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맹자지평설고할 맹자께서는 다만 그 평설해 가시면서 말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튼야 증자 가야라 하고 그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증자와 같이 해야 가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 증자라도 지 증자하야 방간득 가야 이자의 유심이야. 맹자께서는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정자에 이르러서 지정자 그 정자가 이제 이걸 이 가야라는 두자를 좀더 깊이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정자에 이르러서 바야흐로 간득 가야 이자에 그 가야라고 하는 그 두자 가야라고 하는 그두 글자에 유심히하니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았으니 얻었으니 그 맹자가 말씀하신 하친 약 증자 가야 할때이 가야에 깊은 뜻이 있다고 정자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2차 비독서에 이것으로서 그 책을 읽을 때, 독서할 때에 불가불 숙독완미라 그 익숙히 읽어서 그 뜻을 아주 깊숙이 음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겠다는 신한진시 말하기를 4장 전에 2장 앞에 건 무엇을 말했냐면은 수신 2장 앞에 수신 위 사친지 본이라고 그 몸을 닦는 것이 어버이를 섬기는 근본이라 라고 하고 후언 뒤에 말하기를 양지위 양친지 본이라 아니라 뒤에는 그 뜻을 봉양하는 것 부모님의 뜻을 봉양하는 것이 위 양친지 본이라 어버이를 봉양하는 근본이 됨을 말해. 그다음 이제 20장이에요. 20장. 맹자왈 인 부적 여 저기하며 정 부족 가냐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 부족 여 저기하며 그 여기서 이는 그 군주가 이 사람을 쓰는 등용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그 부족여 저기하며 그 군주와 더불어서 적자는 갈 적자는 여기서 허물 허물이 허물할 적자예요. 뭘 이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 일일이 다 그것을 허물할 수 없으며 사람들을 일일이 군주와 더불어서 다 허물하기에 부족하며 또 경부족하냐라. 그 정사도 이 사이간자도 비난할 간자요. 정사를 몸을 잘못한다고 일일이 군주에게 대해서 다 비난하고 흠잡을 수 없는 것이다. 군주가 어떤 이 인사를 잘 하지 못해도 그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들춰내서 허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정사를 잘 못한다고 하나하나 다이 일일이 비난하는 것도 하기에 부족한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야 위능 격 군심지빈 오직 대인이라야 오직 대인이라야 위능 할수 있다는 거죠. 격 군심지빈 그 인군의 마음의 그 잘못을 바로잡는 거예요. 인군의 나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대인이라야 이것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군인이면 인군이 어질면 인군이 어질면 막 불인이요 인하지 않음이 없고 막 불인이요 또 군의면 막 불이요 인군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음이 없고 군정이면 인군이 바르면 막 부정이니 모든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인군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군이 어질면 모든 것이 어질지 않은 것이 없고 인군이 의로우면 다 의롭고 인군이 바르면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군이 국이 정인이라 한번 군주가 바르게 되면 한번 군주의 마음이 바르게 되면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다.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다. 적의 음은 적이고 간은 거성이다. 간은 거성이다. 주의보죠. 조시왈, 조시 말하기를 적은 과야라. 적은 허물하는 것이다. 간은 비하라. 그이 사이간자 이것은 비난하는 것이다. 격은 정의하라. 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 바로잡는 것이다. 격은 바로잡는 것이다. 서씨. 서씨는 이름이 오고 가가 효저이라. 그런데 저양인이라 저양 사람이다. 물술이 저자죠. 관저 관관저고 할 때. 서씨 말하기를 서씨왈 격자는 물기 소취 정의하니 여기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들이 여기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소취 정자니 그 바른 것을 취하는 과인이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격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서예와 서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게 격기비심이라
아니라. 그 나쁜 마음, 그릇된 마음, 비신, 그 그릇된 마음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주자 말씀하시기를, 격은 여 합격지 격이니. 여기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의 격과 같으니. 우리가 어디, 뭐 합격한다 할 때, 이것은 이제 바른 것에 합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사지 기우정이라. 그로하여금, 바른 것에 돌아가게 하는 것. 귀우정.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을 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햇씨 말하기를, 비심은 비벽지 기냐. 여기서 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되고 편벽된 마음, 비벽지 심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는 위 간자 상에 역 당, 유, 여, 자니. 내가 생각하기에, 주자 내가 생각하기에, 간 자 위에 또 마땅히 그여 자가 있어야 하니. 여기 지금, 원문에 보면은, 인, 부족, 여, 저기하며 할 때는 적자 위에 여 자가 있는데, 정, 부족, 관야며, 그, 사이에 여자가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자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원인군 용인지 비를 부족 과적이며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인군이 용인지 비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그 잘못을 사람 등용하는 데 잘못 쓰는 것 그것을 부족 과적이며, 그 허물과에 적도 꼬질 적자예요. 그 허물하고 꼬지 좋기 그것을 허물하고 꼬질 수 없으며,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 행정지시를, 정사를 행하는 그데 있어서 그 잘못되는 것, 그 실책을 부족, 비관이라. 이것을 비난하고, 또 헐뜯을 수, 좋기 이것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지 덕즉, 능, 격, 군심지 부정하야. 이 기우정이 공무, 불치의인이라. 오직 대인의 덕이 있으면, 대인과 같이 큰 덕이 있으면은 능히 그 군심지 부정, 인군의 마음에 바르지 못한 것을 격 바로 잡아서 바르게 해서 이 귀우 병이 무불치의라.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돌아가게 해서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나라가 다잘 다스려질 것이라는 거죠. 치는 여기서 거성이다. 아래도 다 같다. 다시 보죠. 신한진시 말하기를 인체의용이니 인은 체가 되고 의는 작용이 되는 것이니 인체의용이니 정은 호인의 언지라 여기서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인의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인의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인의는 소위 정의하니, 인의는 다른 것이니, 집주에 소위 불제인이라. 여기 집주에서는 그 인의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시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대인자는 대덕지인이니,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덕을 지닌 사람이니, 정기 물정 바야라. 정기, 나를 바르게 해서, 물정, 남에게까지 그것이 미쳐서 물정, 바르게 되는 것이다. 자기를 바르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바르게 미치는 것이 되는 거죠. 주자와의 대인 격 군심지 비는 차시 정신 의기 자유 감격처라.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인이 임금의 마음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대인 격 군심지 비는 이것은 차시 정신 의기 이것은 정신과 그 뜻의 기운 의기가 저절로 감격한 곳이 있는 것이다. 서로 저절로 감격되는 곳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인의 덕으로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대인의 정신과 의기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이 감격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인군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이나 역수유 계도저 도리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또한 그 여러 인도해야 할 도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요. 아무리 격화로 인군의 마음을 바로잡는다 그러지만은 그 인군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그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요. 부단 묵묵히라. 다만 묵묵히 있는 것으로 다만 묵묵한 것뿐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리 대인이라고 묵묵히 그냥 있어갖고 이것이 군자의 인군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 인군을 바르게 계도할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덕이 있어야 그 정신과 의기를 통해서 인군이 감격하는 그러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인군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천해 우주 우항운 지성이 감동지하고 진력이 부지지하며 명리의 치기지하고 두 폐혹이 성기 의라하니 정 차의야라. 이거는 여기 지금 이천 선생이 이제 주역에
주역에 규괴가 있는데, 규괴의 이 효사가 우주우항이라는 규괴 부의효의 효사를 해석하면서 이것을 더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잠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규괴를 여기다 써놨는데요. 화택 규괴죠. 위에는 불이고 밑에는 못이에요. 그래서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어그러지고 잘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뜻을 지닌 이제 규괴인데 여기 이제 구이 두 번째 구이효의 효사를 보면은 이 양의 효사가 우주우항이라 무굴이라 그 군주를 그 마을 골목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의효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도가 있는 분자가 이제 그 누항에 혼자 있는데 인군이 이제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만나도 그 골목길에서 만나더라도 그 허물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효사가 이제 구의효의 효사인데 거기에 이천 선생이 또 주해를 다룬 내용이 있어요. 잠깐 보시면은 이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주역 대전 문을 하나 올려놨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상활 우주우항 미실도야라 그 구의효사를 다시 상전에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상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임금을 그 군주를 그 골목에서 만나는 것은 미실도야라 아직 도를 잃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상전에 이것을 해석했어요. 그것을 이제 이천 선생이 여기 이제 전을 이렇게 다신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제가 줄쳐놓은 부분이 여기 이제 세주에서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지성이 거기 이제 지성이 감동지하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지극한 정성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진력이 부지지 진력 온 힘을 다해서 그를 부축하고 그 인군을 지극한 정성으로 감동시키고 그를 온 힘을 다해서 다이 지지 부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또 명의리 치 기지 의리를 밝혀서 알물 이루고 명의리 여기는 명리의라고 의리리의가 이제 뭐 바뀌었는데 그죠? 의리를 밝혀서 그 알물 지극히 하고 또두 패호기 성기의 그 미혹되고 가리고 미혹된 것을 막아서 그래서 성기의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니 여기까지가 지금 그 세주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니 여기까지죠. 그러니
경차이하라. 바로 이 뜻이다. 그것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대인이 인군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을 때 이렇게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인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규계 구의호의 조사를 통해서 또 거기에 그 이천 선생이 주해를 단그 주해 부분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증자 말씀하시기를 천하지 치란이 개호 인군지 이녀 불인이라. 정자가 말씀하셨다. 천하의 다스려짐과 혼란함이 치란이 천하의 다스려짐과 혼란함이 개호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군지 이녀 불인이 인군이 인한가 또 불인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니 이 소리죠. 심지비 즉 폐허정이니 그 마음에 잘못된 것. 그것은 곧 폐허정, 정사에 해를 끼치게 된, 정사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인군의 마음이 잘못되면 바로 정사에 해로 나타난다는 거죠. 부대호 발지어 외안이라. 그러니 부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지어 외 밖에 나타나기를, 밖에 드러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석자에 옛날에 맹자 삼견 제왕이 부른 사 어신을 옛날에 맹자께서 그 제나라 왕을 세번 만났다는 거예요. 세번 만나보고도 불언사, 정사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문인 의지한데, 문인이 이것을 의심한데, 맹자왈 아는 선공기 사심이라 하시니. 나는 선공, 먼저 다스린다는 거예요. 기사심, 그 삿된 마음을 먼저 다스린다. 라고 하셨으니. 인군이 먼저 삿된 마음이 있으면 그 삿된 마음부터 다스린 후에 정사를 얘기해야 그것이 이제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다스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맹자께서. 순자 대략편에 뭐라고 했냐면, 맹자 삼견 제왕이 불언사 하신데, 문인왈 발위 사무 제왕이 불언사이까, 맹자왈 아선공기 사심이라 하신다. 내용 똑같은 얘기죠. 맹자께서 세번 제나라 왕을 만나시고 그 정사를 말씀하지 않으신데 그 문인이 말하기를 갈위 사무 제왕이 불언사이까 어째서 세 번씩이나 제왕을 만나시고도 정사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군인들이 말하니까 맹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 선공기 사심이라 하시나 나는 먼저 그 군주의 삿된 마음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순자 대략편에 있다는 거죠. 심기 정의 후에 천하지사를 가종이 이하라. 마음이 기정 이미 바르게 된 이후에야 심기정이 후에 천하지사를 천하의 정사를 천하의 일을
가종이 이하라. 따라서 밑자는 다스릴 치자와 같아요.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조차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부정사지 실과 용인지 비는 무릇 정사의 잘못과 용인지 비 사람을 등용하는 것에 잘못된 것. 그러니까 정사의 실책, 정사를 잘못한 것과 그다음에 용인지비 사람을 쓰는 것, 인재를 쓰는데 그 잘못된 것. 그것은 지자 능 경지하며 그 지혜로운 자는 능히 그것을 고치고, 지자는 경지, 평성이다. 아래도 같다는 거예요. 고칠 경자요. 직자능 간지나, 그 정직한 자는, 다른 자는, 충직한 자는 능히 반할 수 있지만, 면이나 비심이 존언이면, 그렇지만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군지에게 잘못된 마음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 소리죠. 그렇다면 즉 사사히 경지라도 그 일마다 고치더라도, 일 하나를 고치더라도 후부유 기사라. 뒤에 다시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장 불승 기 경이요. 장차 이루다 고치지 못할 것이. 불승 뭐뭐 이루다 뭐뭐 하지 못한다는 거죠. 불승 기 경. 이루다 그 고칠 수 없을 것이요. 또 인인이 거지라도 그 사람마다 그 잘못된 사람을 등용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더라도 거지라도 후부용 기인이라 뒤에 다시 그 사람을 그러한 사람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불승 기교인 장차 그 제거함을 이루다 할수 없으니 당차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지금 잘못된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도 뒤에 또 잘못된 사람을 써서 장차 그 제거함을 이루다 할수다 없다는 거예요. 장차 이루다 제거하지 못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로 보상지 직이 필재호 격, 군심지, 빙의. 그러므로, 그 보필하는 재상, 보상, 보필하는 재상의 그 직책, 그 직책이 필재호 격, 군심지, 빙의. 반드시 있다는 거야.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군심의, 인근의 마음에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있어야 하니 보필하는 재상의 직분이 무엇이냐면 인근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연후에 무소 부정이요 바르지 않은 바가 없을 것이요 바르지 않은 바가 없을 것이요 그 마음을 바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사가 바르게 되고, 또 인사가 바르게 돼서, 뒤에 뭐 제거하고 다시 이 일일이 고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욕, 격, 군심지, 비자, 비유, 대인지, 덕즉, 역, 막지, 능이 아니라.
군주의 마음을 요 격군 지신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군주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 바로잡고자 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 비유 대인지덕, 대인의 덕이 없다면, 그러한 자가 대인의 덕이 없다면, 즉, 역막지능이라. 또한 이것을 능히 할수 없을 것이다. 대인의 그러한 도량과 덕이 있어야 인군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능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근에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자가 대인의 덕이 없으면은 능히 할수 없다는 거죠. 주자와의 주자와의 공자 불능 격 정해 하시고 세주의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 불능 격 정해 여기서 정해는 노나라의 인군인 전공과 애공을 얘기해요. 그 공자께서도 능히 그 전공과 애공의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불능 격 정해 그 전공과 애공을 바르게 하지 못하시고 또 맹자 불능격 재선하시니 그 맹자께서도 능히 그 재선왕을 바르게 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지유차리 제안이 그 요컨대 이 이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니 나에게, 그 이치가, 이치는 나에게 있어. 그렇죠? 격군하고자 하는 이치는 공자와 맹자께서, 가지고 계셨지만, 인술이죠. 그렇지만, 대인자를 불가피리라. 제인자, 남에게 있는 것은 불가피리. 어떻게 기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맹도 격군을 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치는 비록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 남에게 있는 마음은 어떻게 반드시 어떻게 기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남원장씨 말하기를. 후세 도학 불명하야. 후세 도학이 밝지 못해서, 논치자 불과 급어 인재 정사이니. 그 정치를 논하는 것이, 불과 급어 인재 정사이니 인재와 여기 지금 사람을 등용하는 문제를 얘기했죠. 그다음에 정치하는 문제를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일일이 다 꿈잡고 비난할 수가 없다. 이두 가지 인재와 정사의 비침에 불과하였을 뿐이니. 도학이 불명해서 박지 못해가지고 겨우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재와 정사에 대해서 미치는 것에 불과하였을 뿐이니 숙지 기본제 분심이며 누가 알겠냐 이거죠. 기본 그 근본이 대어 군심 그 근본이 인군의 마음에 있는 것인 것을 누가 알겠으며 우숙지 격군지 보니 내 대어 오진화 또 어찌 알겠냐 이거요
혼지본, 인군을 바로잡는 근본이 바로 내재어 오신 내 몸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어찌 알았겠느냐?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집주에 해득 격자이나, 이 격자의 뜻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분명하고 밝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격자의 뜻을. 소위 대인자는 이른바 대인이라고 이르는 것은 도전 덕비하야. 도가 완전하고 덕이 갖추어져서 예망이 조기 미기 가시망. 그 명예와 덕망이, 예망이 좋기 미자는 그칠 미자요. 그칠 미. 그 헛된 마음을 그치게 하고 대인이 덕이 완전하고 도가 완전하고 덕이 잘 갖춰져서 그 명예와 덕망이 좋기 그 인근의 삿된 마음을 그칠 수 있게 하고,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용색이 조기 호기 일진이 그 대인의 그 용모와 안색이 좋기 그 일지 그 게으른 뜻을 사라지게 할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비단 쉬 변호 협설지관 협은 뺨 협자예요. 비단 탄어 협설지 간과 간쟁지 제이이하라. 이것은 다만 협설지간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을 얘기해요. 뺨과 혀의 사이니까 말로서 말로서 인군을 설득하는 것. 그다음에 간쟁지제 그 인군에게 그릇됨을 바르게 간하는. 그러한 때에 취하는 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비단 이두 가지만 취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덕스러운 덕망과 명예, 그다음에 용모와 안색 이런 것들이 인군의 이 삿된 마음을 막고 그치고 사라지게 할수 있는 그 감화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 말하고 간쟁하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이나 그렇지만 무 대인지 덕여 학이 유언 책자죠. 그렇지만은 또 그러나 대인의 그 덕과 덕망과 그 학식이 없이 무대인지 덕여학 대인의 덕망과 그 학식이 없이 유언책자죠. 그 말로 그 꾸짖는 것,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만 한다면 이 소리죠. 이것인즉 무불가의 시작이다.
잡으러. 또한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구는 깔자자 입구자인데 이것은 이제 핑계를 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구 자구 여기 시 자구. 이것으로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것이다. 불가이 그러니까 대인의 덕과 학이 학문이 없다고 해서 그 말로만 또이 책망을 한다면 이것 또한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쌍봉요시 말하기를 대인 즉 여기서 대인이라고 말한 그러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시, 이, 주지, 돈. 그 이윤과 주건과 같은 무리니. 이윤과 주건과 같은 분이라는 거야. 여기서 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인은 방 부득이라. 다른 사람들은 마땅히 여기에 얻지 못할 것이다. 다음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윤과 주공 정도는 돼야 여기서 대인이라고 할수 있고 이러한 대인이 있어야 덕망과 학식과 또 여러 가지 그 품위 이런 것으로 그 지도자의 그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먼저다. 일일이 하나하나 인사를 잘못했느니 정사가 잘못했느니 하나하나 따져서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인군의 마음을 바르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인사라든가 모든 정사가 잘 진행될 것이다. 먼저 그 근본 바르게 먼저 해야 될 것은 격 근심이라는 거죠. 인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21장이요. 21장. 맹자왈 유 부르지 예하며 유 구전지 회하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 부르지 예하며 여기서, 우자는, 헤아릴 우자인데 헤아릴 우자 이것은 뭐 예상하다 헤아리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부르지에 예상하지 못한 헤아리지 못한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유 부르지에 하면 칭찬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칭찬이 있을 수 있고 또유 구전지 회한이라 그 구전, 완전함을 구하다가, 구하는 헐 회자죠. 훼손. 완전함을 구하다가, 뭔가, 받는, 그 비난, 비방, 이런 것을 얘기해요. 생각지도 못한 칭찬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잘하려고 하다가, 또 받는 그러한 비방도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는 타게하라, 타게하라. 법도 도 헤아릴 타기죠. 우는 타게하라. 여기서 헤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시왈, 여시 말하기를. 행 부족이 치예이 우득의 희위 부르지 예요. 여시가 말하기를, 행동이 부족이 치예, 좋기 그 칭찬을 이르게 하지 못하는데도, 그 행동이 어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못 된다는 거예요. 부족이 치예. 칭찬을 이르게 하기에 부족하더라도, 우득, 예, 우연히 칭찬을 얻는 것.
이것이 희위 부르지예요. 이것이 부르예예요. 이것이 부르지예라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 행동 자체는 칭찬하는 것이 못돼. 그렇지만 우연히 또 칭찬을 얻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부면허 회의 반칙의 시위 부전지 회의. 구면허회, 그 해방하기를, 비방하기를, 면하기를 구하다가, 구면허회, 비방을 면하기를 구하다가, 반치회, 도리어 반, 도리어 그 비방을 불러오는 거, 반치회, 도리어 그 비방을 불러오는 거, 이것이 시위, 이것을 일러서 구전지회, 구전의 회라고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 언회의지언이 미필대실이라. 그러니 비방하고 칭찬하는 말이 회의지언이, 그 비방하고 칭찬하는 말이 미필 반드시 몸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모두 실 진실은 아닌 것이니, 진실은 아닌 것이니. 숙이자 불가이 시 거위 우시오. 숙이자, 스스로 몸을 박는 자, 숙이자, 내 몸을 박는 자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 거위 거 거자는 갑자기 거자죠. 단번에 문득 이런 뜻이야. 몸을 박는 자가 대번에 그것을 위우히 근심하고 기뻐해서 그 명예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명예가 온다고 기뻐하거나 잘하려고 했는데 그 비난을 받거나 이럴 때 이제 갑자기 그것을 근심하거나 기뻐해서는 불가. 안될 것이요. 또 관인자, 사람을 관찰하는 자는 불가이시 경위진텐이라. 불가이시 경위진텐이라. 이것을 가지고 그 칭찬과 그 비난을 가지고 가벼이 위진태 나아가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을. 그것을 아까 맨 위에 언 있죠? 말한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쭉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숙이자나 수신을 하는 자들은 뭐 칭찬이나 그 비방이 온다고 갑자기 그것을 근심하거나 기뻐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을 관찰하는 자도 이것을 가지고 가볍게 나아가게 하거나 물러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칭찬과 비방을 받는다고 갑자기 뭐 아주 좋은 자리로 승진을 시키거나 또 비방 좀 받는다고 갑자기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해주 보죠. 경원 보시 말하기를 집주의 기득 맹자 본이하고 집주의 이미 맹자의 그 본뜻을 얻었고 집주에서 맹자께서 말하신 본뜻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까 가야라고 하는 부자의 뜻을 이제 자세히 이야기했죠. 세주에서 또 집주에서 또 우촉 또 이어서 2차 이연하니 이두 말씀을 하였으니 또 이어서 이두 가지를 이야기하였으니 어인 뒤에 여기서 이는 차인을 관인을 얘기하는 거고 관인. 그 다음에 기는 수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내가 수신을 하는 데 있어서 양자유소이기라 모두 다 보탬이 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두 가지가 다이두 말이 두 군데에 다 보탬이 된다는 거야. 쌍봉요시 말하기를
아, 거, 얘, 타인지, 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고 할 때의 그 칭찬, 예자는 평성이고, 득, 차에, 오, 타인은. 이것을 득, 차에어 타인,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을 얻는다는 거죠. 득 차에어 타인이라고 할때이그 예자는 거성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 칭찬이라고 하는 건 본시 미인지 호처나 본래 인지 호처 사람이 그 좋아하는 것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지만, 단, 대회자설이면, 다만, 그, 비난한다고 하는 헐회자와, 배에 대해서 이것을 말한다면, 예와 회를, 두 개를 서로 대가 되게 설한다면, 이 소리야. 그렇다면, 즉, 이자 계유 부족기 진리다. 그, 이두 가지가 모두 그 참된 뜻을 얻지 못하게 된다. 참된 뜻을 얻지 못하게 된다. 운봉호시 말하기를, 회의 이자 시 비진위원을. 그, 여기 비난하고 칭찬하는 것이 이미 이자시비 진연을 이자 이자시 비진연을 이렇게 이미 스스로 참이 아니거늘 비진 여기서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이미 벌써 스스로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거늘 황 하물며 숙이 거 이위 귀 나를 수양을 하는 데에 문득 이걸 가지고 근심하거나 기뻐한다면 갑자기 비난한다고 근심하고 좀 칭찬 좀 받는다고 기뻐한다면 수신하는 자가 그러면 필지어 실기하고 나를 잃는 데에 이르게 되고 반드시 나를 수신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수신을 못하고 실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참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이 한번 칭찬하고, 그이 비난하는 것에 근심하고 걱정해가지고, 그 수기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인이 경이 시위 진태면, 그 남을 관찰함에 있어서 가볍게 이것을 가지고, 나가게 하고 물러가게 한다는 사람을 볼때이 칭찬과 비난을 듣는다고 해서 가볍게 그 사람을 나가게 하거나 또 물러나게 한다면 필지어 실인 이야 반드시 실인의 사람을 잃게 되매 이르게 되매 이르게 되는 것에 있어서랴. 황, 황, 황. 앞에 하물며 이런 것에 있어서냐. 그러니까, 예, 칭찬과 그 비방은, 진실하지 못할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희일비 하면은, 수기도 실기가 되고, 또, 관인도 사람을 보는 것도 그 사람을 잃게 되는 실인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룰을 범하게 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21장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